하나, 둘.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봄비가 아주 살살 잘 내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지난주에, 최근, 지구단위계까지를 했었죠. 122조까지를 했었는데, 지구단위계획과 지구단위계획에 관련된 내용 하나가 이제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 앞에 남아있는, 102쪽 내용을 이제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선은 102쪽을 펴시고요. 102쪽에 양괄호 5번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국토계획법 보고 계시니까 전체 큰 틀을 보고 가시죠. 뭐 강노트를 그래도 펴시죠. 익숙해질 때까지는 계속 보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강노트의 5쪽이요. 3쪽이군요. 죄송합니다. 강연호수 3쪽에 1-5번 국토계획법 체계가 있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줄여서 국토계획법, 대한민국당 둘로 잘 나눠서 쓰자. 개발땅, 보전땅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용도지역 4가지를 정해놨죠. 도시적 개발땅, 관리지역 중간땅,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보전땅입니다. 환청형, 국토부 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이 있는데, 국토계획법은 어디를 단위로 하고요? 특광시군을 단위로 하는 거죠. 특광시군을 세 글자 뭐라고 하고요? 도시군이라고 합니다. 전국 161개, 각각의 특광시군에서는 개발과 보전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또 개발과 보전을 향해서 개인들의 이루저런 활동들을 규제하자라고 하는 거죠. 도시군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도시군 계획에는 20년짜리 큰 그림 모두 있고요. 도시군 기본 계획도 있고 1년에 500건, 1000건, 도시군 관리 계획도 있습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야 된다. 용용용, 입지 기계정 있죠.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땅에다 이름 붙여서 행위제한을 합니다. 입지 규제 최소 구역과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땅에다 이름을 정하고, 다음에 도면까지 내는 거죠. 다음에 기반시설, 개발 사업, 정비 사업, 공익 사업 세 가지도 있고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용, 개인이 자기 땅 이용하는 것을 뭐라고 부르고요? 개발행위라고 부르죠. 개발행위는 금지다, 허가받아야 된다가 있습니다. 다음에요. 강연노트 다음 한 장, 넘어와서 4쪽을 보시면, 1-6번, 도시군 관리계, 표세 줄이요. 둘째 줄에 있는 기초조사, 주민의견 청취, 의회견 청취, 협의심의 결정, 그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그게 이제 행정계획의 가장 기본 모델이 되는 도시군 관리계획 절차이죠. 그것을 용도지역 등은 국민재산권 행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국가지형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침으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된다. 이제는 거의 다 아시는 거죠. 용도지역 등의 기초조사, 주민의견 청취, 의회견 청취, 협의심의 과정을 거쳐서 결정해야 된다. 용도지역 등은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 결정 절차를 거쳐서 결정해야 된다. 용도지역 등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된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 그 11글자는 외워두셔야 되고요. 혀에 꼭 나와야 됩니다. 다음에 용도지역 등 도시군 관리계획 사항이다 라고 하는 거죠. 얘네들 신중하게 결정하라고요. 하나하나 결정할 때마다 기초조사, 주민의견 청취, 의회견 청취, 협의심의 결정, 그 절차를 밟아서 결정해야 된다. 그것을 11글자, 도시군 관리계획 7글자니까요. 11글자 뭐라고 한다고요? 딱딱 소리가 좀 커서요. 아무리 소리를 적게 하려고 해도 그렇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 하는 거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라고 하는 거고요. 다음 이제 지난주에 보셨던 지구 단위계획 내용을 보기 위해서 강연노트의 14쪽 가시죠. 강연노트 14쪽 1-22 제일 위에
그 앞에서 넘어온 표가 있습니다. 그 네모 네 개가 있죠. 그 관청에서 그 단지를 지정하고 거기에 대한 도면을 냅니다. 그러면 개인은 정해진 도면대로만 건축해야 되고 그 다음에 도면에서 더 크게 짓게 완화해 주는 거죠. 단지에 대한 도면을 냅니다. 단지에 대한 단지 도면, 단지 계획이 되죠. 단지 계획을 뭐라고 한다고요? 지단 계획,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단지는 도면이 나와야 이런 목적을 이룰 수가 있죠. 도면이 나와야 될 땅바닥. 그 도면이 여섯 글자, 지구 단위 계획. 나와야 될 땅바닥,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고 합니다.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용도구역 워낙 규제가 세니까 좀 그렇다 치더라도 용도지역, 용도지구, 일정한 행위제한, 기본 선만정하고 나머지는 네 마음대로 동네가 엉망진창, 울퉁불퉁, 삐죽빼죽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관청에서 도면을 내겠다고요. 뭐 이거는 지구단위 계획에서만이 아니라 다른 데서도 계속 몇 번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 똑같은 내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관청에서 단지를 지정하고 거기에 대한 도면을 냅니다. 그러면은 도면에 정해진 대로만 건축해야 되고 도면에서 더 크게 완화해 준다고요. 이런 것이 있는데 여기는 지금 입지 규제 최소 규격으로 가게 되는데요. 여기는 이제 어떤 뜰이냐면 명동 남대문 싹 밀고 거기에 일일의 최대 개발을 해보자. 200층짜리 3동을 짓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도심이 워낙 이제 공동화 되고 있으니까 탱탱 비어 있으니까 도심으로 싹 다시 모으자. 그러면 그 어느 자리에 건물에 29가지 용도 중에 뭐는 되네 안 되네 그런 거 따지지 말고요. 29가지 중에서 29가지 모두 다 집어넣고 싶은 대로 다 집어넣자고요. 200층이 아니라 290층 지어가지고 거기에 각 용도 10층씩 다 집어넣으면 뭐 할 거 다 할 수 있잖아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동네를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에는 지금 뭐 29가지 중에 뭐를 짓네 못 짓네 그런 걸 적용하겠다고요? 안 하겠다고요? 적용하지 않겠다고요? 다시 보시면 강의노트 두 장, 세 장 앞에요. 9쪽 9쪽에 보면 1-16 용도지역 지정에 따른 건축 용도 제한 하얀 바탕에서는 동그라미 세모 중에서만 골라지어라. 검은 바탕은 거꾸로 세모 X 빼고는 네 마음대로 다 지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얀 바탕은 동그라미 세모가 아닌 것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검은 바탕은 거꾸로 세모 X인 것은 지울 수가 없는 거죠. 그것도 귀찮다고요. 그것도 귀찮다고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29가지 다 집어넣겠다고요. 집어넣고 싶은 대로 다 집어넣어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땅에 뭔 건물을 올리네 못 올리네라고 하는 거예요. 입지 어느 땅에 건물을 올리는 것에 대한 지금 여기 1-16 용도지역 지정에 따른 행위 제한 규제가 있죠. 그 규제를 깡그리 무시하겠다고요. 깡그리 무시하는데 입지 규제 무시구역 그러면은 이런 무식한 사람들 욕먹으니까 입지 규제 최소구역이라고 하는 거죠. 입지 규제 최소구역 이 표를 적용하지 않겠다고요. 구쪽에 있는 표를 적용하지 않겠다고요. 29가지를 다 집어넣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단지를 정했으면 도면이 나와야 됩니다. 단지 이름이 뭐고요?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죠. 입지 규제 최소 구역에 대한 도면을 내겠다. 앞으로 이렇게 지어라 라고 하는 것을 계획이라고 하는 거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단지를 정하고 도면을 내죠. 단지를 정하고 계획을 냅니다. 구역을 지정하고 도면 내고 구역을 지정하고 계획을 내는 거죠. 단지를 지정하고 도면 내고 구역을 지정하고 도면 내고 단지 지정하고 계획 내고 구역 지정하고 계획을 내는 겁니다. 여기는 지구 단위 계획이 있고 뒤에 구역이 붙어 있다면 여기는 구역이 있고 뒤에 계획이 붙어 있고 뭐 그런 건 차이거리도 아니고요. 그냥 입지 규제 네 글자까지만 소리내셔도 되고 우리서 뭐 주관식 문 뭐 단답형으로 써내라 뭐 입지 규제 최소 구역에 대해서 논하시오 그런 거 아니고 객관식 문제니까 입지 규제 단지 지구 단위 그것만 잡아내셔도 됩니다. 아무튼 이런 목적에 뭔가 크게 해보자는 게 입지 규제 최소 구역입니다. 아무튼 일일의 최대 개발을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거죠. 자 이제 여기까지 보셨고 이제 책을 보도록 하시죠. 책 보시면 책에 102쪽에 양괄호 5번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 있습니다. 책에 102쪽에 방괄호 1번 지정 국토교통부 장관 X 아시고요. 시도 쉼표 대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국토의 개발과 보전에 대한 결정, 진작되기 시댁이요? 시댁이죠. 그러니까 시대, 시도, 대,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그러니까 책 102쪽이요. 그러니까 도시지역, 표시요. 도시지역에서 복합적인 토지용을 증식이요. 도시정비를 촉진하고 지역 거점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호의 언안에 해당하는 지역과 주변 지역의 전부 일부를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명동, 남대문 싹 밀고 다 집어넣자라고 하는 거죠. 도심이 공동화되는 것을 막고 새로 살리자라고 하는 거니까 당연히 도시지역입니다. 도시지역이고 칠판이요. 그러니까 이 땅에다가는 29가지 중에 몇 가지를 놓고 싶다고요? 29가지 다 집어넣겠다고요. 그러니까 다 집어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얹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복합적인 토지용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1, 2, 3 묶으시고 괄호 열고 상업 괄호 닫고 쓰시고요. 상업지역이라고 써져 있진 않지만 상업지역과 같은 말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도시군 기본계획에 따른 도심, 표시형, 도심, 부도심, 생활권의 중심지역. 동그라미 2번 철도역사, 표시형, 철도역사, 터미널, 항망, 공공청사, 문화시설, 기반시설 중 지역의 거점, 표시형, 지역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을 집중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동그라미 3번 3개 이상, 표시요. 3개 이상, 노선이 교차는 대중교통 결절지, 표시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km 이내에 위치한 지역. 다 대부분 상업지역이겠죠. 동그라미 1번 도심, 동그라미 2번 철도역사, 서울역, 용산역, 동그라미 3번, 수도권 전철, 이것저것 선들이 많은데요. 그러니까 전철역 주변이 뭐예요? 역세권. 전철역 두 개가 만나면 뭐고요? 더블 역세권. 더블 갖고는 거리도 안 되죠. 수도권에 더블 역세권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한 3풀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죠. 3풀이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4번 도시정비법에 따른 노후불량을 준비 빌지만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 그죠?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 그러니까 아까 그러니까 도시지역에다 지정한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도시지역 중에서 도시지역에 네 가지 그러니까 주, 상, 공, 녹이 있는데 당연히 도심 공동화를 막고 다 새로 그러니까 집어넣자라고 하는 거니까 주상업지역이 대부분이고 그다음에 녹지지역은 대상이 아니죠. 보겠습니다. 반괄호 2번 그러니까 입지규제 최소구역에 포함될 내용 그러니까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 표시요. 계획이란 그 단어 10글자에 빠지지 마시고요. 칠판요. 단지를 지정하고 도면을 냅니다. 구역을 지정하고 계획을 낸다고요. 그것만 아시면 되죠. 그러니까 동탄 지난주에 보셨잖아요. 단지를 지정하고 도면을 냈다고요. 그러니까 그거지. 그러니까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 그런 단어에 빠지지 마시자고요. 핵심적인 것만 잡고 하면 됩니다. 객관식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구역 단지를 정하고 도면 계획을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이란 그러니까 입지 규제 최소 구역 보세요. 구역에서의 토지의 이용,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의 제한 보세요. 제한에 관한 사항 등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말한다.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 표시요. 계획에는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표시요. 포함되어야 한다. 박스의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건축물, 표시요. 건축물, 용도 종류, 규모 등에 관한 사항.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건축물, 표시요. 건축물,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사항. 동그라미 3번, 간선도로 등 주요 기반시설, 표시요. 기반시설 확보에 관한 사항.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질문 보시죠. 단지를 지정하고 도면 내면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기건은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기건, 건축물이 커집니다. 사람이 많아지니까 뭐가 모자라면 안 되고요. 기반시설 모자라면 안 되고 그다음에요. 그러니까 도면대로 건축하라고요. 도면대로 건축해야 되니까 어떻게 건축하라는 내용이 당연히 들어가 있어야 되죠. 지금 여기에서도요. 단지를 지정하고 도면을 냈습니다. 도면대로 건축하라고요. 뭐는 들어가야 되고요. 그러니까 기건은 당연히 들어가야죠. 그다음에 이제 도시군관리계획상에 어지간한 것도 들어갑니다. 기건은 반드시 포함해야 되고, 그러니까 기건 그 글자 외우는 거 아니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이요. 그러니까 그 글자에 빠지지 마세요. 공법은 외우는 거 아니라고요. 절대로 외우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제풀이 7월달 문제풀이 가서 이제 외우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문제풀이를 서둘러서 다음 주부터 하기로 했네요. 들어보셨나요? 기출문제 특강이요. 낮 시간에요. 아무튼 이제 다시 더 자세히 말씀을 해주실 겁니다. 아무튼 문제 보면서 이제 외우시는 거죠. 그러니까 틀리고 5번 틀리면 5번을 틀려야 된다고요. 5번을 틀리고 나면 스스로 부끄러워서 그 다음에는 알게 되고 그래도 모르고 있으면 그때 돼서 외우면 되고 문제를 풀고 5번을 틀린 다음에 그 다음에 외우는 거지 처음부터 외우는 거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요 도면이죠.
동탄에 대한 도면이 있었고 똑같은 겁니다. 탄지를 지나고 도면을 낸다고요. 그런데 더 크게 짓게 해준다고요. 더 크게 짓게 해주니까 290층이요. 잠실 롯데2 123층. 그러니까 거기 낮 1시에 몇 명이요? 10만 명이요. 인구 10만 명이면 어지간 군, 시가, 시, 군 3개가 들어가는 겁니다. 3개? 3개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290층이요. 한 4개, 5개는 들어가야 그래도 뭐가 되네 라고 할 만한 거죠. 그렇게 크게 짓는데 기반시설, 도로, 수도 모자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당연히 건물 커지고 사람이 많으니까 기반시설 모자라면 안 된다고요. 지금 말씀드린 그 내용을 그냥 꾸덕꾸덕 그런가 보네. 애처럼 말은 빨아서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가 보네 하면 됐죠. 그걸 이해하셨으면 됐고요. 꾸덕꾸덕 하셨으면 됐고 글자는 나중이라고요. 뭐 이런 건 안 해도 앵앵앵앵앵앵앵앵 그러니까 귀에 쟁쟁쟁쟁쟁쟁 해서 나중에 맞추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안 외워도 그냥 귀로 공부하시는 거예요. 귀로 맞추는 거예요. 도면대로 건축하라. 건축에 대한 사항은 당연히 포함돼야죠. 당연히 포함되고 그러니까 동그라미 4번 뭐 동그라미 4번 앞이나 끝에다가 관 동그라미 쓰시고요. 도시군 관리계획에 어지간한 것들도 다 같이 처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용도지역, 용도지구, 도시군 계획설,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뭐 그것들을 하나하나 표시하기보다는 보시죠. 그러니까 도시군 관리계획 사항이 용용용 입지 기계장 있습니다.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그러니까 입지 규제 최소구역, 지구 단위 계획구역, 기반시설, 그러니까 개발사업, 정비사업이 있죠. 그러면 이것도 도시군 관리 계획이죠. 얘도 이 절차를 거친다고요. 이 절차를 거치니까 이 절차를 거치면서 저 절차를 거쳐야 되는 용도지역 그것도 같이 처리하겠다고요. 하나로 묶어서 같이 처리한다. 입지 규제 최소구역 계획 이 정도면은 한 1000쪽 도면이 되겠죠. 천쪽 도면에다가 한 5장 용도지역 변경 끼워서 저 절차를 밟으면 되죠. 그래서 같이 처리한다. 그러니까 용도지구도 같이 처리한다. 근데 용도구역. 용도구역은 뭐고요? 콘크리트 꿈도 꾸지 마! 하는 곳이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200층짜리를 짓자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빠지게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그러니까 최소구역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죠. 뭐 지구 단위 계획 해봤자 몇 배요? 1.5배, 2배, 택도 아니고요. 여기는 지금 290층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뭐 이런 거 당연히 포함되는 거죠. 그다음에 기반시설은 당연히 앞에 써져 있고 당연히 포함돼야 되고, 그다음에 개발 사업, 정비 사업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개발 사업 113, 113, 10만 제곱미터 이상이 개발 사업입니다. 만 제곱미터 지금 명동 남대문을 싹 뒤집어엎어서 290층을 올리는데 뭐 만 제곱미터짜리 그런 건 택도 아닌 거고요. 그 다음에 정비사업 이런 건 택도 아닌 거고요. 그래서 어지간한 것들 도시군관리계획들 다 묶어서 한 방에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한 방에 처리한다고요. 되시나요? 이 절차를 거칩니다. 이 절차를 거치는 그 문서에다가 용도지역건 용도지구건 건건들을 같이 묶어서 이 절차를 밟으면 다 같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윷놀이요. 윷놀이 할 때 꼭 말 한마디만 넘어가야 뛰어다녀야 돼요? 없어서 갈 수 있어요? 없어서 갈 수 있죠. 그래서 이걸 할 때 얘 한마디만 보낼 수도 있지만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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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없어서 처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됐습니다. 다음 쪽이요. 103쪽 양괄호 3번 뭐 지정 방법 X 하시고요. 그 다음에 방괄호 4번 X 하시고 그 다음에 방괄호 5번 그러니까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 그러니까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표시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입지규제 최소구역에 개발사업 또는 개발행위 표시요. 개발사업 또는 개발행위에 대해서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에 따른 기반시설 표시요. 기반시설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부지 표시요. 부지 또는 설치비용 표시요. 설치비용의 전부 일부를 부담 표시요. 부담시킬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기반시설 부지 설치비용 부담은 건축 제한 완화에 따른 토지가치 상승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첫째 줄 그 관청을 외우자는 건 아니고요. 왜 그러냐면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국토계획법에서 구청장 뭐고요? 쓰레기 나 잘 치우면 된다 그랬더니 왜 나는 쓰레기만 치우냐? 나는 이것도 한다. 자 하나 딱 들어왔어요. 그래서 한번 들어와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구청장이라고 무조건 X가 아니고 그런데 아무튼 구청장 외우자는 건 초점 아니고 그러니까 그건 뭐 여기서는 초점 아닌 거고요. 그러니까 첫째 줄에 개발 사업 위에다가 그러니까 공적 쓰시고요. 공적 개발은 개발 사업이라고 하고 개발 행위 위에다가 사적 쓰시고요. 사적인 개발은 개발 행위라고 합니다.
7번 보시죠. 똑같은 개발이지만, 그러니까 얘는 용용용 입지 기계장 개발 사업에 관한 게, 여기는 개발 행위죠. 이건 행정계획 관청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행정계획이고, 이건 개인이 돈 벌려고 하는 사적인 개발을 얘기하는 거죠. 아무튼 공적 개발이든 사적 개발이든 개발이 된다고요. 개발을 하면 뭐예요? 건물이 커지고 사람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반시설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너희들도 일정 부분은 부담하라고요. 땅을 내놓든지 아니면 돈을 내놓든지 하라라고 하는 거죠. 개발을 해서 사람이 들어오면 기반시설 설치해야 되고, 그러니까 너희들 때문에 기반시설 설치해야 되니까 너희들도 일정 부분을 부담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방거리 6번 협의, 뭐 국토부 장관 X예요. 뭐 사람은 쓸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관청의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 변경,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계 결정하기 위해서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 표시요. 협의하는 경우, 협의 요청을 받는 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표시요. 10일, 월 넘어서 이내, 표시요. 이내, 의견을 회신, 표시요. 의견을 회신해야 된다. 거기다가 관 동그라미 30일 쓰시고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보셨던 도시군관리계 기초사 주민의견 청취, 의견 청취, 협의심의 결정, 협의에서는, 그니까 며칠이었고요. 30일이었죠. 도시군관리계획은 30일이었는데, 여기는 도시군관리계획이지만, 그 중에서도 이 입지규제, 여기서는 며칠 내 의견을 회신하라고요. 10일 내 의견을 회신하라고요. 여기는 서둘러 가겠다. 또 달리 보면, 그 1000쪽짜리 문서를 받아놓고, 그걸 10일 안에 의견을 회신할 수 있는 기관이 누가 있어요? 다른데 신경도 쓰지 마. 그니까 그냥 내 뜻대로 가겠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방거래 7번, 뭐 시도자가 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이제 법 개정으로, 그러니까 방거래 7번 X 하시고, 다음 쪽에요. 방거래 8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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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랫사람이요? 윗사람이요? 윗사람이 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입지규제 최소구역 수립 기준. 표시요. 기준. 그러니까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 변경, 계획의 수립 변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부 장관. 표시요. 국토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방거로 9번, 뭐 읽을 필요도 없죠. 칠판 네 글자면 다 됐습니다. 네 단어예요. 단지를 정하고 도면을 낸다고요. 도면대로 건축해야 되고 도면에서 크게 완화해 주는 거죠. 따라서 그러니까 보면 입지규제 최소 구역, 표시요. 구역에서의 행위제한, 표시요. 행위제한은 용도지역의 토지용,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해 따로, 그러니까 입지규제 최소 구역 계획으로 정한다, 표시요. 계획으로 정한다. 단지를 정하고 도면을 낸다. 끝. 뭐 그 얘기입니다. 그 방거로 10번, 그 동그라미 1번, 입지규제 최소구역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의 법률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표시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그 기억번, 주택법에 따른 주택의 배치. 표시요. 주택의 배치. 부대시설, 공유시설, 설치 기준 등등. 니은번, 부설주차장. 표시요. 부설주차장. 디귿번, 끝에 미술작품. 표시요. 미술작품에 대해서. 7번 보시죠. 290층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동마다 29가지를 다 집어넣을 수도 있겠지만, 뭐 어느 건물에서는요, 여기서 이제 101층부터 200층까지 그 100층만 이제 주택으로 한다, 공동주택으로 한다,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100층을 주택으로 한다. 그러면 이게 아닌 일반적인 아파트 단지는 관리, 부대시설, 복리시설, 이제 주택법에서 보겠습니다만, 아까 관리사무소 땅도 있고 주차장 땅도 있고 조경시설 면적도 있고 일정 면적들을 다 그다음에 노인정 그러니까 면적도 필요하고 다 일정 면적들이 다 필요한데 지금 여기는 이 건물 안에 101층부터 200층까지가 주택이라고요. 근데 요 앞에다가 관리사무소 따로 내고 뭐 그런 거 아니겠죠. 일반적인 주택과 완전히 다르다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섞여 들어가 있는 거지 아닌 겁니다. 그다음에 니은번 디귿번은 이제 한동 한동마다 따로따로 하지 말고 그러니까 섞어서, 그러니까 다 같이 합쳐서 크게 지어라, 라고 하는 거죠. 지금 200층 3동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지하 20층은 파겠죠. 그러니까 지하 20층은 파고, 그러니까 지하 5층까지는 지하 도시로 쓰고, 그 다음에 지하 15개층은 이 전체를 다 주차장으로 쓰게 되면, 뭐 도심, 뭐 주차난 다 해소하고도 남습니다. 자, 한 동마다 주차장이 아니라 이 블럭 전체에 큰 주차장. 그 다음에 위수작품, 동마다 찌그만 거 붙이지 말고, 동네 이 블럭 전체에 멋지게 하나 올리자, 라고 하는 거죠. 동그라미 2번 X 하시고요. 동그라미 3번 그러니까 기타 특례 그러니까 입지규제 최소구역에다가 그러니까 큰 대 쓰시고요. 그냥 한글로 대 써도 되고요. 뭐 대중소 하시니까요. 뭐 한자로 써도 괜찮고요.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건축법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그 특별건축구역에다가 그러니까 중 쓰시고요. 중 그러니까 특별건축구역도 나름대로 건축법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건축법에서 의미가 있는 거지. 이거 제가 한자를 몰라서요. 죄송합니다. 건축법에서 의미가 있는 거지. 이 1:1의 최대 개발에는 못 미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했으면 대자 처리됐으면 중자 처리된 것으로 본다. 대자 처리됐으면 중자 그 중자에 주어지는 혜택 그거 다 갖다 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뒷문장 관계없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입지규제 최소규약입니다. 내용 많지 않고요. 그냥 뭐 그러니까 문제 하나 나와도 그냥 공짜 문제입니다. 뭐 관측은 개정이니까 큰 초점 아니고 단지지하고 도면을 낸다. 도면에 이게 들어간다. 라고 하는 거죠. 됐습니다. 도시적에 지정한다. 그러니까 아무튼 이게 전부 다죠. 됐습니다. 10일 하나부터 있었고요. 자, 이상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이제 단지를 정하고 도면을 낸다. 이건 이제 여기에서만 끝이 아니라 뒤로도 이 다음 주에 개발행 허가 있어도 또 나와요. 건축법에서도 한 두 번 정도 더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105쪽에 5절이 있는데 네모 1번은 X 하시고 다음 안장. 그니까 두 장 넘어와서요. 그니까 책 108쪽 보시죠. 그니까 108쪽에 그니까 둘 이상 용도 지역 등에 걸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 보시면 뭐 우선은 이거죠. 먼저 걸치는 경우요. 그니까 기본은 어느 누가 12만 제곱미터 땅을 갖고 있습니다. 어느 누가 그니까 12만 제곱미터 땅을 갖고 있는데 그 사람 땅 5만, 4만, 3만에 이렇게 관청에서 선을 정했습니다. 관청에서, 그니까 그 뭐요? 그니까 용도 지역 등을 정할 때 개인 필지선 따라가는 거 아니죠? 그니까 어느 누구 땅이 뭐 이렇게 돼 있다고요?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도시 지역이나 관리 지역을 요거 따라서 이렇게 정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필요한 대로 딱딱 정하는 겁니다. 그 이쪽에 5만, 도, 관, 농 정해졌습니다. 그러면 여기 다른 땅과 마찬가지로 이쪽 5만은 뭐로 써야 되고요? 도시적으로 쓰게 되고, 다른 땅과 마찬가지로 이쪽 4만은 뭐로 쓰고요? 관리 지역. 여기 3만은 용림적으로 쓰게 되는 거죠. 그건 기본적인 겁니다. 당연한 상식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걸치면, 그러니까 또 건축물이 걸치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거죠. 그거에 대한 겁니다. 먼저 이쪽 결론은, 그러니까 강의노트 보시면, 그러니까 강의노트에 11쪽이요. 그러니까 강의노트 11쪽. 그러니까 1-19 둘 이상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경우. 그러니까 여러분이 외우실 건 저 위에 있는 표 3366 고방 녹각만 외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외우면 이 문제 맞춰요. 됐어요. 그러니까 그걸로 끝입니다. 더 이상 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는 그러니까 언제요? 그니까 시험 끝나고 나서, 그니까 이번 겨울에 스위스 여행 가셔서 그 알프스 산맥 바라보시면서, 그래서 심심하잖아요. 그니까 그때 이제 그때 책 갖고 와서 읽어보시면 되고, 우리 시험 준비를 위해서는 뭐만 하시면 된다고요? 3366 고방 녹각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틀리지 않아요. 그니까 3366 고방 녹각만 하시면 됩니다. 그니까 두 번째 표는 그냥 책에 있는 걸 다 옮겨 써놓은 건데, 그니까 그거는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다 맞추실 수 있다고요. 네, 책으로 가시죠. 그러니까 책 보시면 그러니까 108쪽이요. 그러니까 네모 2번 그러니까 양보 1번 원칙 하나의 대지 표시요. 하나의 대지 그러니까 둘 이상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걸치는 경우로 각 용도지에 걸치는 부분 중 가장 작은 부분의 규모가 330제곱미터 표시요. 그러니까 108쪽이죠. 108쪽이고요. 330제곱미터 표시요. 이하 표시요. 이하 그런데 괄호 꺽쇠 도띠상 세 글자만 표시하시고요. 도로변에 띠 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 도띠상에 걸쳐 있는 경우 토지의 경우에는 660제곱미터 몇이요? 660제곱미터가 이하인 경우 방괄호 1번가 건축 제한 그러니까 건축 제한 그 사이에다가 용도 끼워서 건축 용도 제한 쓰시고요. 건축 용도 제한 그러니까 건축 용도 제한에 관한 사항은 그 대지 중 가장 넓은 표시요.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 지역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그러니까 방괄호 2번 그러니까 건폐율과 용적률 표시요. 건폐율과 용적률 그러니까 주문장 보지 마시고요. 방괄 2번 앞에다가 각각 적용 쓰시고요. 각각 적용하게 되고 그러니까 뒷내용 관계없습니다. 박스도 관계없고요. 그러니까 그 각각 적용을 놓치면은 그 뭐 이상한 식을 다 외우고 그 식에다 맞춰서 풀어야 됩니다. 이거 그건 끔찍한 일이고요. 다음 쪽이요. 양괄 2번 예외. 그러니까 방괄 1번
고도지구에 건축물이 걸치는 경우 땡땡 건축물 표지형 건축물이 고도지구 표지형 고도지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대지 표지형 그 건축물 및 대지 전부에 대해서 고도지구 규정을 적용한다. 그러니까 방과 2번 땡땡 하나의 건축물 표지형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 표지형 방화지구와 그 밖의 용도지역 등등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 표지형 그 전부와 그 하나의 건축물을 연결하시고 그 전부 하나의 건축물 전부에 대해서 방화지구의 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그러니까 기울진선 사선 그 구역 다만 건축물이 있는 방화지구와 그 밖의 용도지역 등등의 경계가 방화벽으로 구획 표시요 방화벽으로 구획되는 경우 그 밖의 용도지역 등등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다음 쪽 와서요. 그러니까 방과로 3번 그러니까 대지가 녹지지에 걸치는 경우 땡땡 하나의 대지 표시요 하나의 대지가 녹지지역 표시요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 등등에 걸쳐 있는 경우 꺽쇠 안에 또 과로 그러니까 꺽쇠 두 줄 내려와세요. 에는 각각 표시요 각각의 용도지역 등등 건축물 토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기울진선 사선 그 구역 다만 녹지지역 표시요 녹지지역 그러니까 건축물 표시요 그러니까 건축물이 그러니까 고도지구 또는 방화지구 표시요 고도지구 또는 방화지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위 반괄호 1 반괄호 1 아래다가 고도 쓰시고요. 고도 반괄호 2 아래다가 방화 쓰시고요. 방화 지구 규정을 적용한다는 겁니다. 뭐 요 내용이고요. 그러면은 지금 책에 있는 것을 다 칠판에다 옮겨 쓰고 설명드리죠. 보자고요. 3366 고박녹가 있습니다. 3366 고박녹가 있는데 책에 있는 거예요. 대지가 국토계획법이니까 대지죠. 대지가 330 이하 도지상 660 이하이면 건축용도 제한은 가장 넓은 곳 규정을 적용하고 건폐율 용적률은 각각 적용한다. 건축물이 고도지구에 걸치면 대지 건축물 전부에 대해서 고도지구 규정을 적용하고 건축물이 방화지구에 걸치면 건축물 전부에 대해서 방화지구 규정을 적용한다. 방화벽으로 구획되어 있으면 그렇지 않다. 녹지지역이니까 대지역 대지가 녹지지역에 걸치면 각각의 규정을 적용한다. 그런데 어느 건축물이 있고 그 건축물이 녹지지역과 고도지구 방화지구에 걸쳐 있으면 토끼새끼 연애보다는 사람아이 안전이 중요하니까 고도지구 방화지구 규정을 적용한다. 책 있는 거 지금 다 썼습니다. 여기까지고요. 자 보시죠. 먼저 첫 번째요. 건폐율 용적률 뭐 그거는 지금 뭐 여기에는 그 예시 문제가 없고요. 뭐 참고로 보시죠. 요거는 그냥 아주 간단한 간단하냐? 고등 수학 문제입니다. 고등 수학 문제인데 뭐 이 고등 수학은 한 초등학교 5학년은 되어야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초등학교 5학년이면 다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저 그 정도로 나오는 공짜 문제예요.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거 있는 겁니다. 어느 대지가 1000제곱미터 대지가 있다. 그런데 주거 지역과 공업 지역에 걸려 있고 주거 지역에 땅이 700 걸려 있고 나머지가 공업지역에 걸려있다. 숫자 편하게 바꾸죠. 600이 걸려있다. 주거지역 건폐율은 300%이고 그 다음에 공업지역 건폐율은 용적률은 300%이고 200%이다. 그럴 때 저 대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연면적은 얼마이냐라고 하는 이런 문제인데요. 이런 문제는 일단은 건폐율, 용적률, 그런 식들이 익숙해져야죠. 이거는 간단한 겁니다. 우리가 시험 풀 때는 이것만 그리면 돼요. 용적률은 대지 면적분의 연면적인데 아직 이건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요. 땅에 비해서 얼마나 쌓아 올릴 수 있냐. 건축물의 뚱뚱 날씬을 규정하는 건 건폐율, 높고 낮고를 규정하는 건 용적률이죠. 요 그림만 그리면 됩니다. 이것만 그리면은 문제는 다 푸실 수가 있다고요. 용적률은 대지 면적분의 연면적. 저 그림을 그렸죠. 그다음에요. 이쪽이 뭐라고요? 주거 지역. 이쪽이 공업 지역. 대지가 전체 얼마래요? 1000. 그런데 이쪽이 얼마고요? 600.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요 자리만 맞추면 돼요. 용적률은 대지면적분의 옆면적, 용적률은 대지면적분의 옆면적. 요 자리만 맞춰서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진 조건은 예, 우리 그냥 쓰고죠. 그러니까 1000이고 그다음에 주거 지역 대지가 얼마래요? 600이고 나머지니까 아 이건 중등 수학이네요. 1000 빼기 600은 얼마고요? 400이죠. 그러니까 400이 되고 그다음에 주거 지역 용적률이 얼마래요? 그러니까 300%. 그다음에 공업 지역 용적률이 얼마래요? 그러니까 200% 일대. 그러니까 연면적은 얼마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냥 주어진 조건을 그대로 옮기는데 그림만 그려놓고 풀면 되고요. 요식은 곧 아시게 돼요. 그래서 요식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주어진 조건을 다 썼습니다. 그럼 계산만 하면 되죠. 이건 초등학교 5학년한테만 5학년도 그러니까 풀 수가 있는 문제라고요. 600의 3배입니다. 600의 3배니까 얼마가 되고요? 6, 3, 18, 1800을 올릴 수가 있죠. 400의 2배니까 얼마를 올릴 수가 있고요? 800을 올릴 수가 있죠. 그러면 그러니까 자리에 이쪽 자리로 1800 건물이 올라서고 이쪽 자리로 800 건물이 올라서니까 200 끊어서 뭐 2000 채우고 나면 그러니까 전체 얼마를 올릴 수 있다고요? 2600을 올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것만 익숙해지면 돼요. 이것이 익숙하지 않은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뭐 간단한 산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몇 번만 지나시면 그러니까 나중에는 건방 떠시면서 푸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딱 이 뭐 이 문제가 그러니까 이 아무튼 뭐 나온 횟수만 한 8번 나오는데 그러니까 요 숫자들만 바꿔서 8번이요. 한 3문제만 풀고 나시면 건방 떠실 수 있다고요. 건방을 떠신다고요. 그러니까 건방을 떨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볼펜 살살 굴리면서요. 그러니까 연필로 풀겠죠. 연필 굴리면서요. 오른다리를 살살 떨어야 됩니다. 오른다리 살살 떨면서요. 600에 3곱 빼기 얼마고요? 1800. 여기가 400이니까 400에 2곱 빼기 얼마고요? 800. 2600. 끝. 예. 그러니까 산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건 뭐고요? 그러니까 건폐율은 대지면적분의 건축면적, 그러니까 용적률은 대지면적분의 연면적. 그 요 식을 아시고 그림 크게 그리고 자리 자리 자리만 맞춰서 풀시면 되는 공짜 문제예요. 그냥 이건 공짜 문제입니다. 건방 뜨시면서도 푸실 수 있는 공짜 문제고요. 다음 계속 가시죠. 그러니까 대지가 330 이하 걸리면 그러니까 그 가장 넓은 곳의 용도 제한에 대해서는 넓은 곳 규정을 적용한다 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보시죠. 어느 누가 1200 땅을 갖고 있습니다. 뭐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새로 뵙는 분들도 동영상 보신 분들은 땀이 좀 메모가 돼 있기도 하시네요. 자 보시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여기에 그러니까 뭐 주거 도시 지역 관리 지역 그러니까 농림 지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 지역 그러니까 관리 지역 그러니까 농림 지역이 정해져 있고 그러니까 1200짜리 땅이라고요. 그러니까 이쪽에 500, 그러니까 이쪽에 400, 그러니까 이쪽에 300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500, 400, 300을 지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 규정이 없으면 그러니까 각각대로 알아고요. 각각대로 알아. 그럼 500은 도시역 쓰고 400은 관리지역 쓰고 300은 농림지역 쓰게 되는데 100평도 안 되는 땅 농사짓겠다고 쓰겠냐고요. 그러니까 뭐 그냥 잡초만 무수하면 보기 안 좋으니까 뭐 콩이나 뿌려놓고 아니면 말고 하는 거지. 거기서 무슨 농사에서 돈을 벌어요. 이 땅 안 죽이고 안 쓰고 죽이고 놀릴 겁니다. 네 땅 네가 안 쓰면 네 손해.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가 그럴 나라냐고요. 요만한 땅에 이렇게 많은 사람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걸려서 죽게 되는 땅들 합치면 많죠. 그러니까 어차피 가장 큰 땅은 쓸 거고 330이야 100평도 안 되는 땅 죽일 게 뻔하니까 그러면 큰 데다 붙여 쓰라고요. 그래서 가장 넓은 곳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하는 거죠. 가장 넓은 곳 규정을 적용해서 그러니까 800 전체를 뭐로 쓰라고요? 도시적으로 써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땅 죽지 않고 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써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지상 660 이하는 뭐니까 중소도시 얘기고 복잡한 얘기니까 또 예외, 괄호에 있는 예외적인가 빼고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이 고도지구에 걸치면 보자고요. 고도지구. 그러니까 그 뭐니까 지나가는 사람, 그러니까 산을, 저쪽에 있는 산을 보자고요. 그러니까 산을 이렇게 옆에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본다고 하면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 산 꼭대기를 보고 살자고요. 그래서 남산 위에 저 소나무 남산 위에 저 엔타워. 그런데 여기다가 큰 건물을 세워버리면 그러니까 건물을 가려서 산은 못 보고 콘크리트만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일정 높이 이하로 지어라. 뭐 예를 들면 그러니까 12m 이하로 지어라. 그러니까 그래야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 산꼭대기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봤을 때 이런 거고요. 이쪽에서 보자고요. 이 걸어가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요 방향에서 보면, 그러니까 지금 사람이 여기에 서서 걸어가고 있는데 건물은 몇 미터 이하라고요? 그러니까 12미터 이하인 거죠. 12미터 이하이고 저 뒤에 산이 있습니다. 앞에 건물이 이렇게 있어도 걸어가면서 저 뒤에 산을 볼 수 있게 하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그러니까 고도지구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고도지구,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12미터 이하로 지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어느 사람 땅이 걸려 있을 때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제 이 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이 땅이요. 저 땅이 있습니다. 그러세요. 자, 그림이 좀 그리긴 한데 이거를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 그림에 맞추려면 이걸 좀 더 이쪽으로 당기죠. 자, 그러세요. 그러니까 건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쪽에 그러니까 여기가 고도지구라고 정해졌다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고도지구, 그러니까 고도지구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도지구이고 몇 미터 이하로 지으라고요? 그러니까 12미터 이하로 지으라고요. 이렇게 돼 있죠. 자, 근데 그러니까 이 규정이 없으면 그러니까 건물 여기는 몇 미터 이하로 짓고요? 12미터 이하로 지어라. 고도지구가 적용되고 있으니까 다 12미터 이하로 지어야 되죠. 고도지구는 고도지구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12미터 이하로 지어라. 그걸로 끝이요. 그렇게 되면 지금 이 사람 땅 보자고요. 이 사람 땅. 그러니까 고도지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건물을 지을 때 여기는 몇 미터 이하로 지으라고요? 12미터 이하로 지으라고요. 알았어. 10미터 이하로. 나는 높이 짓고 싶은데 10미터 이하로 지으라고? 10미터 이하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기까지니까 지금 하나의 건물인데 이 건물 여기는 이렇게 200미터로 짓는다고 치자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그래서 여기까지는 그래 12미터 맞췄잖아. 건물을 이렇게 지어놓으면은 저 뒤에 산이 보여요? 이 콘크리트만 눈에 걸려요? 콘크리트만 눈에 걸리는 거지 산은 볼 수가, 산은 두 번째잖아요. 그러니까 산을 보면서 고향도 생각하고 친구도 생각하고 연인도 생각하고 그러자 라고 하는 규정이 무색해지는 거죠. 여기 걸려있는데 여기에다가 요선이라고 해서 여기는 12m, 여기는 200m로 올려버리면 그러니까 산을 보기는 그냥 건물에다 툭툭 걸리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하지 마라고요. 이렇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건축물이 고도지구에 걸치면 그러니까 그 건축물 그러니까 고자리뿐만 아니라 얘도 너도 12m 이하로 지어라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자리에 나중에 지을 건물 너도 12m 이하로 지어라. 그래서 여기까지 다 12m 이하로 지어라 라고 하는 거죠. 건축물이 고도지구에 걸치면 그 대지 건축물 전부에 대해서 고도지구 규정을 적용한다. 그 다음에 방화지구요. 방화지구 건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쪽에 방화지구가 지정됐다고요. 그러니까 방화지구를 지정하면 뭐 불이 안 난다, 뭐 X, 뭐 불날 위험이 가장 많은 곳이 방화지구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건물은 그러니까 그 규정이 없으면 일반적인 건물은 소방설비를 두 개를 갖추면 된다면 그러니까 방화지구는 그러니까 화재 예방, 불조심을 해야 되니까 소방설비를 더 갖춰야 됩니다. 여기는 다섯 개를 갖춰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는 방화지구니까 소방설비를 더 갖춰라. 다섯 개를 갖춘다. 그러면 방화지구는 방화지구 규정을 적용하는 거죠. 저 규정이 없으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그 불이 났다고 치자고요. 그러니까 불이 나서 지금 하나의 건물 안에서 불이 나서 활활활 태워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불이 타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저기는 방화지구 서 있네. 저쪽은 소방설비가 두 개밖에 없네. 넘어가면 사람들 많이 다치겠구나. 안 되지. 내가 돌아갈게. 그러니까 불이 돌아가요. 잘 됐다고 그냥 홀라당 다 태워먹는 거죠. 그럼 이쪽에 있는 사람들 더 큰 피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안 되겠다고요. 그래서 여기에 다섯 개를 갖췄으면 여기도 똑같은 하나의 건물이니까 여기도 몇 개를 갖추라고요? 다섯 개를 갖춰라 라고 하는 거죠. 흙은 불 타요? 안 타요? 안 타죠. 흙은 불 타지 않으니까 방화지구 소방설비 갖추라는 규정은 건물까지만 오면 되고 흙은 불타지 않는다고요.
그럼 이제 여기 이거에 비하면 소방설비 3개를 더 갖춰야 됩니다. 3개를 더 갖추고 그것만 뭐 3, 4년 동안 운영비를 따져보니까 한 500만 원. 저 플러스 3개에 대한 돈이 한 500만 원이 든다고 치죠. 그래서 뭐 개똥이 아저씨 소방용품 가게에 갑니다. 그러다가 옆집 아저씨 소똥이 아저씨 만났어요. 소똥이 아저씨 어디가? 개똥이 아저씨 혹시 걸치는 경우라고 들어는 받는가? 그것 때문에 나 소방용품 사러 가. 뭐 그거 하면서 얼마나 붙여야 되는데 한 500만 원 더 든다네. 내가 싸게 해줄게. 에이 나 법 지켜. 법대로 할 거예요. 화재 사고 많구나 그러는데 나 법대로 할 거예요. 아, 법대로 안 되니까. 아, 법대로 하면서 어떻게 싸게 해요? 아, 법대로 하면서 싸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뭐 치면요. 방화벽을 친다고요. 방화벽을 치면 불이 이 벽으로는 넘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벽으로는 넘어갈 수 없게 하는 거죠. 그리고 방화문 만들어서 출입을 하면 되는 거죠. 방화벽 치는데 얼마면 된대요? 200만 원이면 된대요. 그러면 방화벽 치면 되죠. 그럼 500만 원 대신에 200만 원이면 되잖아요. 세 개를 더 갖추는데 500만 원. 여기는 방화벽 치는데 200만 원. 여기는 방화 지구니까 소방설비 5개 갖추고 여기는 방화벽 쳤으니까 일반 건축물 규정 그대로 두 개만 갖고 있어도 되는 거죠. 그래서 건축물이 방화주기에 걸치면 건축물 전부에 대해서 방어주 규정을 적용한다. 방화벽으로 돈 들여서 방화벽 설치했으면 건너편에는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다음에 녹가격. 녹지는 계속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녹지는 계속되어야 한다. 만약에 어느 사람 땅이 1000제곱미터짜리 땅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녹지지역, 여기에 주거지역, 녹지지역에 100, 주거지역에 900이 걸렸다고 치죠.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만약에 이 규정이 없으면 녹가 규정이 없으면 330 이하는 어디다 붙여쓰라고요? 큰 데다 붙여쓰라고요. 330 이하니까 큰 데다 붙여쓰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선이 없어지게 되고 주거지역 규정선이 여기까지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녹지지역에도 단독주택은 허용될 테고 주거지역에 여기는 단독주택도 공동주택도 허용되는 그 주거지역이라고 치자고요. 그러면 천 전체에 대해서 주거지역 규정이 들어오게 되고 주거지역에 허용되는 녹지지역에는 허용되지 않는 다른 지역에 허용되는 건축물이 이쪽 선으로 치고 들어올 수가 있게 되죠. 그러면 비암이 연해할 수가 없게 되고 산토끼, 천유토끼, 총각토끼 서로 연해할 수가 없게 된다고요. 끊어지는 거죠. 녹지는 군데군데 녹색을 칠해놓은 게 아니라 녹지는 계속 되어야 한다는 거죠. 녹지는 쭉 이어져야 되고요. 그래서 산 넘어가는 고기가 도로를 봐도 이쪽 산, 저쪽 산, 토끼들, 다람쥐들, 비아미들 왔다 갔다 하라고 생태 육교요. 그럼 되지. 또 그거 보면 또 항상 또 영어로 써놓고 있죠. 뭐 에코브릿지인가 뭔가 하면서요. 비아미들 왔다 갔다 하라고 다리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녹지는 계속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녹지 지역에 허용되는 건축물은 지을 수 있고 그 사이사이로 산토끼들, 비아미들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다른 지역 건축물이 녹지적으로 쳐들어오지는 마라고요. 이 선을 넘지 마라. 각각 규정을 적용한다. 다른 지역 건축물 녹지적으로 쳐들어오지 마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건물이 있고요. 건물이 있고 이쪽이 녹지지역입니다. 녹지지역이고 뭐 여차여차 이쪽이 고도지구 방화지구라고 보자고요. 대지가 녹지지역에 걸쳐 있으니까 각각 쳐들어오지 마라 라고 하는 게 있죠. 지금 이걸 적용하면 다른 지역 건축물 다른 지구 건축물 녹지적으로 쳐들어오지 마라 하는 것이 있다고요. 여기 앞에 써져 있었죠. 다음에 또 여기서는 뭐였고요? 고도지구 어수선하게 하지 마. 거기까지 싹 깔끔하게 지어. 사람 사는데 깔끔하게 해야죠. 그래서 고도지구 건축물이 고도지구에 걸치면 대지 건축물 전부에 대해서 고도지구 규정을 적용한다. 사람 아이 안전 중요하죠. 소방설비 안 갖추면 안 된다고요. 이쪽 건너편에도 방화지구 선 바깥에 있다 하더라도 건물에 소방설비 갖춰야 된다. 건축물이 고도지구에 걸쳤으니까 깔끔하게 하자. 건축물이 방어지구에 걸쳤으니까 소방설비 갖춰라. 아무튼 그러면 서로 지금 부딪히는 거죠. 넘어오지 마라. 여기서는 넘어가야 된다. 부딪히게 되는 거죠. 토끼 새끼 연애가 중요해요? 사람 아이 안전이 중요해요?
사람아이 안전 중요하죠. 토끼 새끼 연애보다는 사람아이 안전 중요하다고요. 됐습니다. 됐고요. 그래서 지금 뭐 그림 몇 가지를 떠올리시면서 다시 보시면 33, 66, 고방, 녹강입니다. 국토계획법 걸치는 경우죠. 국토, 국토니까 대지요 건축물이요. 국토, 땅이라고요. 그러니까 대지가 332암, 662암 걸치면 아, 여러분 이것만 노란색만 소리내시면 되고요. 3366 고방 녹강만 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러니까 건축 용도 제한은 아까 지금 한 거 그러니까 죽이지 말고 어디다가 붙여 쓰라고요? 큰 데다 붙여 쓰라고요. 큰 데다 붙여 쓰라고요. 그러니까 건폐율 용적률 뭐 하면 되고요. 오른다리 살살 떨면서요. 건방 떼시면서 그러니까 푸시면 되고요. 각각 적용해서 하는 거고요. 고도 지구 고도 높이요. 그러니까 대지의 땅의 높이요. 건물의 높이요. 건물의 높이이죠. 건물의 높이이고 아까 보셨죠. 뭐 여기는 그냥 대지 건축물 전부 그러면 되고요. 그러니까 방화지구요. 방화지구 화재 예방 흙이 불타요. 건축물이 불타요. 건축물이 타죠. 건축물이 방화지구에 걸치면 흙 불타요 안 타요. 흙은 불타지 않으니까 뭐에 대해서요? 건축물에 대해서. 흙은 불타지 않으니까 건축물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는 모두요 차이가 있잖아요. 줄을 따로 써는 이유가 다른 거죠. 똑같이 건축물만 대해서 한다 그러면은 건축물이 고도지구 또는 방화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같이 묶어놨을 텐데 차이가 있다고요. 흙은 불타지 않는다고요. 여기는 대지에 대해서도 규정한다라고 하는 거죠. 아까 보셨듯이 여기 12m 이하로 지어라. 근데 여기다 뻘쭘하게 올리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거기에 나중에 새로 지을 땅, 건물 나중에 새로 지을 것 너도 12m 이하로 지어라. 그래서 나중에 건물 지을 땅에도 적용한다. 대지에도 적용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다 소용없는 거고요. 흙은 불타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대지가 아니고 여기는 대지가 있는 거죠. 됐습니다. 돈 들여서 방화벽 설치했으면 소방설비를 더 갖출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대지가 녹지지역 대지요 건축물이요. 녹지지역이면 대지요 건축물이요. 대지 그러니까 녹지지역이니까 지역 녹지지역이니까 건축물보다는 대지에 좀 주저가 있죠. 녹지도 있고 그러니까 지역의 지도 있으니까 건축물이 아니라 땅이라고요. 그러니까 대지 녹지가 대지가 녹지에 걸치면 각각 규정을 적용한다. 그러니까 건축물이 그러니까 녹지지역과 고방에 걸리면 그러니까 토끼 새끼보다는 사람 아이가 더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고방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세 번 말씀드렸고요. 책 읽었고요. 아까 옮겨 썼고요. 설명드렸고요. 다시 한번 또 했고요. 그냥 동영상 몇 번만 보시면 됩니다. 366 고방 녹각은 외우시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렸던 하얀색 붙이는 거 지금 동영상의 이 부분 세 번만 보시면 다 채워. 아이고 야 왜요. 강의노트요. 그러니까 강의노트에 1-19 책에 있는 거 다 옮겨 썼잖아요. 예. 죄송합니다. 이건 제가 말씀 아까 안 드렸군요. 그냥 다 옮겨 썼습니다. 강의노트에 다 있는 거고요. 강의노트에는 여기 이제 방화벽 빠져 있고 건축물 요거 두 가지는 빠져 있는데 아무튼 뭐 그렇고요. 판사하지 마시라고 한 거고 아무튼 뭐 책에 있는 거 다 말씀드렸고 판사할 거 없고요. 아니, 판사하지 마시고요. 판사가 초점은 아니고요. 그냥 요거는 3366 고방 녹각만 알아두시고 그것만 소리내시면 동영상 이 자리만 한 세 번 보셔도 하얀색 채워넣는 거 아무 지장 없어요. 다 채워넣으실 수 있어요. 예, 뭐 또 지웠으니까 또 다시 한 번요. 아무튼 뭐 알 때 확실히 해놓으면 다음에 까먹어도 다시 떠올리기가 좋겠죠. 3366 고방 녹각 3366 고방 녹각 소리내시면 되고 이제 각각 저도 그래도 혼자 떠들어봐봐가 아니라 쓰지 마시고 그걸 공책에다 쓰는데 초점 두지 마시고 여기다 맞추면 되죠. 제가 물어볼 때 뭐 소리 내시는 게 이상하시면 그냥 입속으로라도 웅얼 하시면 되죠. 걸치는 경우입니다. 국토계획법이고요. 이건 써놓고 나면 걸치는 경우 여기는 뭐예요? 고도지구 방화지구니까 대지가 걸치면 건축물이 걸치면입니다. 건축물이 걸치면이고 그러니까 나머지 두 가지는 뭐가요? 대지가 걸치면인 거죠. 대지가 332야, 660야 걸치면
건축 용도 제한, 그러니까 뭐 짓네 못 짓네라고 하는 것은 작은 땅 죽이지 말고 어디다 붙여 쓰라고요? 큰 데다 붙여 쓰라고요. 아, 강의 노트에 있고 책에 다 표시했던 내용이고요. 예, 그러니까 쓰는 게 지금 쓰자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건필 용적률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건 그냥 간단한 산수 문제예요. 아, 그럼 뭐 나오기만 하면 공짜 문제인 거죠. 아, 그러니까 됐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방화지구 흙 불타요 안 타요? 흙은 불타지 않죠. 건축물에 대해서 여기는 아니니까 여기는 대지도 포함되겠죠. 돈 들여서 방화벽 설치했으면 건너편 그러니까 설비를 안 갖춰도 된다. 뭐 그 내용 이해하시면 이해하실 수 있고 어려운 거 아니고요. 대지가 녹지지역에 걸치면 각각 규정을 적용하고 근데 건축물이 그러니까 녹지지역과 고방에 걸치면 좀 써져 있잖아요. 336 고방 녹각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고방 녹의 대지가 아니라 건축물이고 건축물이 걸치게 되면 토끼 새끼보다는 사람 아이 안전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떠올리시고 그러니까 그 내용을 계속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그려가시면서 또 아니면 입속 혀로 웅얼웅얼 해가시면서 그 내용을 연기를 가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자, 고생하셨고요. 여기까지 보셨고 잠깐 쉬고 그다음에 이제 5장 내용을 가도록 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